1월 마지막 주입니다.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시기를 두고 관심이 컸는데 설 연휴 전에 지급합니다. 이재명 지사가 당의 요청 이후 열흘 동안 코로나19 상황을 면밀히 분석했고 고심 끝에 결정한 방침을 가지고 기자회견장에 섰습니다. 2월 1일 온라인 신청부터 접수가 시작됩니다. 이르면 다음날, 그러니까 2월 2일부터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앞서 경기도 상인연합회는 경기도 의회를 찾아 살려달라며 절박함을 호소했는데요. 이런 현장의 절망적 목소리와 3차 대유행의 저점에 해당한다는 분석 등 지금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적기라는 것이 경기도의 판단입니다. 경기도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참여할 의료기관 모집을 위해 경기도 지역협의체를 구성하고 42개 이상의 접종센터를 설치합니다. 정부가 설치할 접종센터는 총 250곳으로 행정구 기준으로 한 곳 이상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도는 최소 42개 이상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 공정하지 못하단 얘기가 나옵니다. 이 문제를 개선할 전담 조직이 꾸려졌습니다. 경기도는 25일 정무수석을 단장으로 4개 관련 부서로 조직된 공정임대료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이른바 영끌바람은 우리 사회의 현주소를 보여줍니다. 이런 시류에 이 지사가 꺼내든 정책이 기본주택입니다. 최소한의 주거권은 공공이 보장해야 한다는 개념으로 접근합니다. 이재명표 경기도 기본주택의 내용과 추진 방향을 알리기 위해 국회 차원에서 공론의 장이 마련됐습니다. 국회의원 50명이 공동 주최하면서 토론회 자체만으로도 꽤나 눈길을 샀습니다. 이 지사는 경기도 기본주택과 같이 공공 영역에서 주거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투기가 불가능하도록 제도를 개혁하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집행부에 먼저 제안한 경기도의회는 이번 주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원포인트 성격의 임시회를 열었습니다. 이틀 동안 진행했고 2차 재난기본소득 예산을 담은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총 30조 2,358억 원 규모입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